물류 부동산이 어렵고 궁금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원스톱 솔루션 메이트 플러스를 만나보세요. 보전적인 육류 유통을 혁신하고 싶으세요? 이제부터 엔터레스트가 온라인으로 영업부터 수발주까지 책임져드립니다. 대기업들이 아르유백 가입하고 그런 이 탄소 중립 선언하고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에게도 압력을 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완제품을 수출하려면 공급업체들도 탄소 저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용기인 거야. 그럼 용기 업체에게도 탄소 저감 노력을 강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변화된 환경, 그린딜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먼저 움직인 용기 업체가 많은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저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책에다가는 뉴쇼어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가 있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흐름도 있지만 나가 있던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이동. 이것을 뉴쇼어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인건비가 더 이상 중국이 경쟁력이 없어요.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나간 기업들은 더 저렴한 인건비의 국가로 이동하죠. 네. 그러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여러 미중 패권 전쟁을 비롯한 경제 제재를 비롯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안고 중국에서 생산하기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장 자체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뉴쇼어링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DVC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이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그것을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라고 해요. 나가 있던 기업들아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뭐 세제 지원해 줄게. 설비 지원해 줄게. 이런 거고요. 기술적 접근도 있습니다. 그 기술적 접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창원 기계 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 창원에 있는 그 산업단지에 공유공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공유공장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뭐 외국에 있던 기업, 베트남에 있던 그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해도 비용이 오히려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네.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여러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공통되는 어떤 기계나 뭐 공작기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 중소기업들이 쉐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단가가 저렴해지죠.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과 공유 공장 사업이 같이 맞물리면서 굳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유인책으로서 가져오는 그런 전략들도 많이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디지털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그린딜이라는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든가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몇 년 전에 지프 차량이 미국에서 130만 대인가 엄청난 규모가 리콜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네. 이게 무슨 결함 때문인지 아세요? 이게 소프트웨어적 결함이에요. 해커가. 그래서 결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디지털 대전환이야. 자동차는 이제 기계가 아니에요. 전자제품이에요. 그럼 그 전자제품의 결함은 소프트웨어적 결함이 더 강해요. 옛날에는 차 가지고 AS센터 가면 이 벤츠 들고 나오셨거든요. 지금은 랩탑이나 탭 들고 오십니다. 이거 꼽아보십니다. 소프트웨어적 결함, 사이버적인 결함이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LG전자도 얼마 전에 사이벨럼이라는 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주요국들이 그 전자제품 사이버 보안 영역 충분히 신경 썼는지 확인해서 그거 안 됐으면 우리 수입 안 해. 이게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린딜이라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탄소 국경 조정세제.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제가 할 거라고 제가 22년 전망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3년부터는 시범 운영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탄소 저감 노력했니? 안 했어? 그러면 이거 수입 안 해, 이 뜻이에요. 그럼 EU에 수출을 하려면 탄소 저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 저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관세가 이만큼 부과되니까 네. 수출하기가 어려워지죠. 탄소 국경 조정세제가 도입되는 만큼 EU가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린딜이라는 이제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그린,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기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기업들이 아르유백 가입하고 그런 이 탄소 중립 선언하고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에게도 압력을 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완제품을 수출하려면 공급업체들도 탄소 저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용기인 거예요. 물을 미국의 유럽에 수출할 거면 그 물을 완제품을 만들지만 용기업체는 보통 중소기업들이에요. 네. 그럼 용기업체에게도 탄소 저감 노력을 강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변화된 환경, 그린딜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먼저 움직인 용기 업체가 많은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지만 어떤 종류의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제가 OECD에서 예, 다국적 기업들에게 구매 전략 담당 그 PM 그 리더급한테 질문을 했어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언제까지 장기화될까라는 질문에 가장 격화되는 시점 그게 22년 하반기 3-4분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요. 구조적인 변화를 좀 관찰하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공급망 리스크에 투자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말이냐?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22년 하반기 정도면 좋은 말로는 22년 내에는 그래도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공급망 문제가 다 해소되진 않고요. 어떤 특정 영역은 장기화될 수 있어요. 공급망 병목 현상은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특정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특정 가격이 가장 계속 올라갈까? 바로 에너지 전환 광물.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에너지 전환 광물에 투자하셔라. 네. 뭐 제가 원유에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작년에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렸다면 22년 투자는 공급망 리스크에 투자하라.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광물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도 석탄 수요는 줄겠죠. 대신에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환 광물은 계속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그런 광물 뭐 그런 알루미늄, 리튬, 뭐 마그네슘 이런 에너지 전환 광물의 묶음에 추종하는 ETF 상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투자하시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